현재 새로 나온 맥미니보다는 이전 맥미니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충분히 좋은 제품이다 라는 뜻으로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이 영상을 두번 이상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구독 누르셔서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밑에 있는 좋아요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셔야 하시는 분들, 좀 그분들을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요즘 애플 신제품이 되게 좋게 나오고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제품이 맥미니 신형. 약간 블랙 컬러로 해가지고 되게 이쁘게 나왔죠. 그런데 그 금액이 이제는 진짜 데스크탑 금액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미니가 아닌 제품. 네, 그런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새로 나온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좋죠. 네, 저도 갖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주머니 사정은 늘 넉넉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밑에 이전에 나왔던 그런 제품들을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예전부터 사용하고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던 네, 맥미니 9형 2011년도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맥미니를 새 제품으로 구입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서 SSD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할 때도 전혀 문제 없이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맥미니를 구입한다라고 하면, 좀 옛날 제품들을 구입을 한 다음에 SSD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사용할 때도 문서 작성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것을 좀 보거나 웹서핑을 하거나, 간단하게 영상 편집할 때도 뭐 프록시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영상 편집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거 이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좀 이런 것도 설치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일단은 맥미니를 구입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추천드리고 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미니 제품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두께도 되게 작죠? 그 다음에 뭐 크기도 되게 적당해요. 여기 밑에 또 보시게 되면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뭐 메모리 카드도 꽂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운드 쪽도 가능하고, 근데 USB 포트, 그 다음에 HDMI도 있고, 랜선 케이블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일반 데스크탑으로 이용하기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원룸을 사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집에 컴퓨터를 두기가 좀 공간이 애매하신 분들, 맥미니 제품 하나 있으면 좀 공간 활용도도 되게 괜찮고,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도 좀 많이 부담이 적은 네,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집에 맥 제품을 두게 되면 아이맥이나 맥미니 좀 이렇게 두개 같이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맥 같은 경우는 뭐 TV 일체형이라서 좋기는 한데, 만약에 나중에 화면을 좀더큰거 쓰고 싶을 때, 좀 그럴 때좀 제약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럴 문제가 없어요. 그냥 HDMI로 연결해가지고 어떤 큰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좀 연결하는데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맥미니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되게 부담 없이 데스크탑 대용으로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뭐 당연히 맥북 가지고 다닐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맥북들을 보게 되면 옆에 커넥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액세서리를 들고 가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액세서리가 없을 때 되게 좀 곤란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뭐 외부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자료를 보여줘야 될 때, 그럴 때 차라리 그냥 맥미니 하나 들고 가버리면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꽂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출장 같은 거갈때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출장 같은 데 가면 뭐 호텔이나 아니면 숙소 같은 데서 뭐 컴퓨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맥미니 하나 딱 두고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그 데스크탑 환경을 그대로 이용을 할수 있으니까 좀더 안정적으로 이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2011년도 제품인데, 2011년도가 OS 업그레이드가 하이시에라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현재는 맥 OS 모아비까지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죠. 그런데 하이시에라 자체도 되게 완성도 있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웬만한 애플리케이션이 오히려 모아비보다 훨씬 더잘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2011년도 제품이 좀 현역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나는 모아비를 꼭 쓰고 싶다, 좀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다음 버전, 맥미니 2012년도 제품을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아비를 지원하게 되면 좀 금액적인 면도 좀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현재 2019년도 2월 기준으로 중고 시세를 한달 정도 지금 조회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2011년도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 한 25만원에서 한 30만원 한 중후반 그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2012년도 제품은 정말 기본적인 스펙이다라고 했을 때 30만원 후반대,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좀 사양도 좀 있고, 좀 그런 제품들 보니까 한 50만원, 뭐 70만원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맥미니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방어되어 있다 보니까 중고 구입하실 때좀 내가 어떤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좀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아비를 꼭 써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모아비여야만 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들, 좀 그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서 사게 되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모아비 OS랑 전혀 상관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라고 하게 되면 저처럼 이런 맥미니 2011년도 제품을 구입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현재 맥미니 2011년도 제품 하이시에라 올린 상태에서 웬만한 애플리케이션 돌리는데 전혀 문제 없고 성능도 충분히 빠르다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벤치마크 한번 돌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벤치마크 수치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다른 영상들과 좀 비교해봐서 벤치마크 한이 정도 나오는구나 좀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맥미니가 어떤 TV랑도 연결해가지고 큰 화면으로 쓸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맥미니 뒤에다가 이렇게 HDMI를 연결을 해가지고 TV에다가 연결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이 모니터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좀 많이 커요. 그런데 여기에 연결을 해서 쓰더라고 하더라도, 네, 전혀 문제 없이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면도 또렷하게 잘 나오죠? 저는 그 당시에 기본형을 사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뭐 비용적으로 되게 절감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모니터가 있으면서 뭐 맥미니 제품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거 스펙을 보여드리게 되면 현재 맥 OS 하이시에라가 올라가져 있고, 이 버전은 제가 업데이트를 아마 다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10.13.6 버전이고, 프로세서는 i5 2.3GHz 네, 그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2011년도 제품 네,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고, 메모리는 제가 메모리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현재 8GB로 올려놨어요. 16GB까지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8GB만 올려도 엄청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더라고요. 현재 2세대 i5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픽은 인텔 HD 그래픽스 3000, 네, 512MB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한번 돌려봐서 캡처 사진을 띄워놨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싱글 코어 스코어 CPU가 2494, 그리고 멀티 스코어로 했을 때 4978. 뭐 제가 벤치마킹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가지고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 웹서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네, 이 정도로 크게 보는데 문제 없습니다. 네, 뭐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이제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블로그도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영상이 뭔가 두서없고 정신없다라고 하면 제 블로그 들어와서 글로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 또 요즘 페이스북 좀 많이 하죠? 제가 일부러 포맷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첫 번째 로딩이기에 좀 느리게 뜰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정도 속도면 전혀 문제없이 네, 잘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역시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쓰고 있는 글 같은 거좀 빨리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뭐 IT에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도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또한 네,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재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네, 저작권 때문에 아무 영상이나 조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영상을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스노우보드를 탔던 네, 그런 영상인데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시면 네, 재생이 되게 잘 되죠. 네, 맥미니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고 네, 제가 설명드리는 네,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새로 나온 맥미니보다는 이전 맥미니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충분히 좋은 제품이다 라는 뜻으로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 최신 맥미니를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좀 슬퍼하시는 분들 중고 맥미니를 한번 보시게 되면 되게 보관도 잘 되어 있고 상태 관리도 잘한 맥미니 제품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 한번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